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로 화약고란 오명까지 쓰고 있는 여수산단의 국내 첫 국립석유화학 안전교육장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안전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321건. 사고로 130명이 숨지고 3,000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시설 노후화의 안전 불감증이 더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 원인이었고요. 그것은 안전 교육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한 국내 첫 국립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관이 여수산단에 건립되는 이유입니다. 국비 23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관은 안전체험교육장과 가상체험관,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20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물론 경남 일대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안전체험장을 체험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돼서 안전사고가 현 지역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이후 폭발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여수산단이 화약고란 오명을 벗어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